앞으로 기업이 펼치는 마케팅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프로모션 활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모션 활동 중에서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광고와 인적 판매 효과는 소비자의 개성화 그리고 다양화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모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 SP라고 간략히 얘기하는데요. 이 시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4대 매체 광고비와 SP 비용이 각각 5대 5로 비율을 점차 균등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요, 매체의 퍼스널화, 네트워크와 다양화에 따라서 SP 비율이 점차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21세기형 프로모션의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품을 마주한 상태에서 지갑을 열수 있게 만드는 일, 경쟁자 제품 대신에 자사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점차 똑똑해져가는 소비자를 하여금 경쟁 브랜드 대신에 자사 브랜드를 손에 쥐게 하려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점차 중요시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는요, 자사의 소비자가 브랜드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접촉 지점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사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중심에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형 세일즈 프로모션의 키워드 네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씨 집안입니다. 한국의 최씨는 아니고요. 최초, 최대, 최고. 이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최씨 집안의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였으니까요.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걸리버 파크, 영국 런던 의사당 앞에 있는 아주 커다란 종이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릴린 먼로 동상 등 최대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각각의 회사들이 전 세계에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를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 있죠. 제가 대표적인 기업, 유통기업으로 홈프로스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름하여 기네스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 홈프로스는요, 새로운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대형마트가 지방에 진출할, 개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건을 매장 건물 바로 앞에 전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건을 매장 앞에 있으니 신문 기자들이 앞다투어 가서 사진을 찍고 신문에 무료 홍보해 주는 셈이 되었죠. 높이 3.7m, 길이 4.7m의 쇼핑 카트, 지름 4.2m에 무게가 6.7kg이라 하는 축구공, 그리고 길이 2.2m, 높이 3.7m인 킥보드, 가로, 세로, 높이 1m인 DDR 등 좁디 좁은 국토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크거나 한 상품을 특별 제작해서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준 기획력은 단연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일탈입니다. 항상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그 상식선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분야의 대가는 단연코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입니다. 이 버진그룹 아시다시피 이 회장님은 새로운 사업을 알리거나 혹은 핵심 점포를
개점하는 행사를 할 때 회장이 직접 시연합니다. 열기구를 타고 내려오거나요, 혹은 고공 낙하를 하거나 탱크를 몰고 뉴욕 타임스퀘어를 돌진하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룹 회장님으로서 몸을 가리지 않는 도전 정신은 가장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성, 섹스입니다. 중국 콘돔 제조회사는요, 클린턴 콘돔을 만들어서 Don't be stupid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판매에 열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즐거움과 놀람을 주는 남자 화장실이 곳곳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 타이완의 토일렛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성, 섹스를 적절하게 자신의 브랜드 홍보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모바일입니다. 아시다시피 IT가 점점 발전하고요, 무선 인식 기술도 발달하고 위치 추적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소비자를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홍보용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형 점차 그 눈에 띄는 프로모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 방식의 키워드를 이용한 그런 세일즈 프로모션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기발한 세일즈 프로모션이 가야 할 최종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문화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세일즈 프로모션은 철저하게 행동에 초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행동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태도에 우선한다는 측면을 실무에 반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프로모션은 대부분 전략, 큰 전략과 함께 각기 다른 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1세기형 세일즈 프로모션의 네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